오지니카. 이제 동산전적 41승 37패. 최근 5연패를 했는데도 4승 6패요. 그 전까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단 얘기입니까? 그렇습니다. 거의 뭐 9승 1패 이런 그 이병헌 선수의 거의 가공할 만한 그런 그 상승세였었는데 아 최근에는 이병헌 선수가 다소 좀 아쉬운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. 금방 근데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김대엽 선수는 무려 137승이나 프로리그에서 했습니다. 꾸준하죠. KT, 그렇죠. KT 지킴이 얘가 되고 있죠. 두 선수 모두 스타성도 뛰어납니다. 워낙 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인데요. 김대엽 선수는 프로리그에서 김기현과 김명식 모두 잡아내면서 프로리그 2승 연패입니다. 거기에 스타리그 승자 4강 탐저그의 원토스, 그 유일한 토스가 바로 김대엽 선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타리그를 앞두고 펼치는 이 프로리그 저그전을 어떤 식으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또 그만큼 기대가 되는 법이거든요. 승자의 측 3대3입니다. 이병열 선수 쪽에는 3표, 김대엽 선수 쪽에는 4표가 들어갔습니다. 네, 일단은 페이스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 이병열 선수고요. 김대엽 선수는 말씀해주신 대로 오로지 최근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저그밖에 없을 거거든요. 그렇죠. 저그에 대한 완벽함을, 그 성숙된 모습을 오늘 역시나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. 에이스 결정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3대1로 경기를 마무리시느냐. 네 번째 세트 울레나에서 이병열 대 김대엽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11시에 진해의 그림닉스 로그 이병열 선수입니다. 7시에 KT 롤스터의 프로토스입니다. 스탯 김대엽 선수입니다. 김대엽 선수가 안경을 벗더니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.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요. 네. 네. 더 잘생기지 않았나요? 네. 그렇죠. 네. 외모적인 뭐 부분에서 김대엽 선수가 많이 좋습니다. 네. 네. 아, 무슨 얘기를 하실지 알 것 같아요. 너무 예전부터 봐가지고 전 김대엽 네. 선수를 네. 네. 아 정말 지금 완전 훈남이죠. 네. 네. 정찰을 빠르게 갑니다. 관문 짚고 바로 정찰을 가고 있는 김대엽. 안경을 썼던 김대엽 선수의 모습이 생각이 네. 안 날 정도로 네. 적응이 되어가고 있어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네. 예전에 그 만화 캐릭터 그 월리? 윌리? 윌리? 월리? 윌리인가요? 월리인가요? 월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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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리를 찾아라. 딱 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적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. 아주 훈훈해졌습니다. 네. 장가갈 때가 된 건가요? 아, 유대네 소견이요? 이병헌 선수가 네, 좀 이제 페이스를 회복하기를 진에어 입장에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그렇죠. 자, 앞마당을 가져갑니다. 김대엽. 가스 채취는 현재 일벌레 두 기로 해주고 있고 나오는 일벌레를 바로 붙여줬습니다.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네. 계속 마음이 설레입니다. 나올 것 같아요 정말로. 네. 네. 뭐가 됐든 뭐 드랍이 가장 유력하겠죠. 네. 드랍이나 초반에 일단 한번 찌르기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따라 이병열 선수가 이 부스 안에서 움직임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네.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병열 선수한테 최근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물어봤더니 자신도 좀 많이 의식을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네,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병열 선수가 살아나야 진에어 저그의 유일한 희망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멘탈이 좋지 않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네, 그런 것들까지 좀 부식시킬 수 있거든요. 완전히 좀 씻어낼 수 있거든요. 저희가 항상 이병열 선수의 멘탈 이야기를 해주는데 본인은 네. 멘탈 좋다고 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또 관객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또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네. 이렇게 연패를 하고 있을 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렇죠. 승리를 거둬줘야 되겠습니다. 김대엽 선수는 뭐 하던 대로만 해주면 KT 롤스터는 계속해서 뭐 프로토스 라인은 승승장구입니다. 그렇죠. 네. 그렇죠. 지금 뭐 오늘 주성 선수가 승리를 따냄으로써 현재까지 5승 1패입니다. 프로리그 대단하죠. 토스 라인이 네. 근데 그 1패도 진짜 아쉽게 진 거라서 네. 프로토스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. 지금 KT가 그렇죠. 대사 촉진은 3분의 2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.
대군주를 하나 찔러 넣고 있습니다. 우주관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병렬 사도 두기입니다. 울레나인데 이런 정석적인 움직임이 나오니까 적응은 좀 안 되네요. 네. 되게 조심스럽게 또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김대엽 선수도 예언자를 하나 눌렀습니다. 네. 저글링을 좀 찍어라라고 좀 예. 계속 저글링 좀 찍어 이러는데 굳이 또 무리를 하고 있지 않은 이병헌 선수고요. 오와이어를 제대로 맞춰 서 있습니다. 네. 저글링의 발업이 끝났을 때 둘러싸이지 않기 위해서 딱 저 자리에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도고요. 네. 두 번만 저렇게 보내 그림자 이동을 해줘도 저글링이 약간 본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러면서 또 시간을 또 벌 수 있는 거고요. 그 사이에 심시티는 완성이 됐습니다. 네, 그 사이에 또 예언자 날아갑니다. 예언자 확인. 네, 여왕 꽤 많이 찍고 있기는 해요. 자, 본진의 여왕 두 기입니다. 안마랑 쪽에도 여왕. 자, 일벌레 한 기 잡아줬습니다. 최근에 스타리그에서 김민철 선수가 다수 여왕 플레이를 울리나에서 보여준 적은 있는데 네. 타이밍이 좀 맞진 않았어요. 타이밍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었고 네. 지금은 일벌레를 좀 꾸준히 찍고 있죠. 근데 번식시라도 가긴 가야 되거든요. 일벌레 11기 찍어줬습니다. 네. 우주관문을 하나 더 늘리고 있는 김대엽. 그 불사유 체제가 완성이 되면 이후에 뭐 올 수 있는 드랍 같은 것들은 완전히 차단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정찰도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. 막공사는 완성이 됐습니다. 대군주를 하나 더 잡아주고 많이 잡히네요. 네, 대군주가 상대방의 우주관문을 봤음에도 대군주가 많이 끊긴다는 건 그만큼 많이 흔들리고 있다 라고 네.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공업까지 지금 눌러주고 있어요. 이후에 올 수 있는 뭐 순간적인 이런 어시들도 저 좁은 길목에서 불사조가 다 차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어느 정도는. 근데 번식지가 확실히 늦기는 늦습니다. 이제 누른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물론 이제 여왕과 일벌레 욕심을 내면서 최대한 부유한 플레이를 꿈꾸는 것은 맞지만 이게 대군주가 네. 지금 3기째 끊겼나요? 네 3기 정도 4기 정도 3기 정도 아예 맵 자체를 어둡게 만들어주고 있어요. 이병헌 선수에게 트리플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뭐 불사도 올인이라든지 이런 공격도 생각해 볼 수 있죠. 가시촉수를 조금 더 전진시킵니다. 입구를 아예 막아버렸어요. 네. 다시 촉수로 그러면서 저글링들을 네. 돌려주고 있습니다. 트리플 가져간 김대엽. 네, 최적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놓고 일벌레를 더 찍을 그럴 생각이고요. 히드라리스크 구를 건설해줍니다. 네. 근데 정말 촉수로 저쪽을 틀어막는 것은 좋은 플레이이기는 하죠. 트리플이 김대엽 선수가 조금은 늦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도를 통해 득점을 하고 싶었을 텐데 오지 못하게 틀어막는다면 뭐 얼마든지 일벌레라든지 이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. 현재 사도 6기 여왕을 계속 찍어줍니다. 지금 여왕이 네. 지금까지는 한 7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네, 지금 당장 여왕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여왕뿐입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여왕이 이렇게 똘똘 뭉쳐 다니는 거고요. 네, 여왕과 저글링 그리고 가시적을 최대한 빨리 쥐어 짜내서 네,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그 점막 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사도가 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점막을 이어가는데 무리가 있죠. 이게 정찰이 되나요? 굉장히 용감한 감시군주네요.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는데 직선 코스를 그대로 직진을 했습니다. 많아요 사도. 자, 사도가 자 수혈로 수혈. 네, 수혈로 야 수혈도 들어와 들어주고 그런데 여왕을 모두 들어버렸습니다. 난리 나겠는데요? 그렇죠. 자, 지금 당장 유닛이 안 나오는데 히드라 이제 나왔는데요. 여왕 다 잡혀요. 히드라 아직 안... 히드라 13기가 나오기 전에 입구가 뚫렸습니다. 예, 그리고 일부 히드라 들릴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네, 연결체를 짓기만 했네요. 김대엽 선수가. 네. 사도를 순간적으로 모아서 다시 촉수 한 기를 파괴시켰습니다. 촉수를 너무 믿었습니다. 네. 자, 앞마당 쪽에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. 히드라가 나오고는 네. 있습니다만 각계격파 당하고 있는 이병렬. 불사조 공이로 베자마자 본색을 드러냅니다. 이건 뭐 사실상 반올인 그 이상일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1입구를 안 찍은 상태에서 병력을 지어 짜냈어요. 자, 트리플 지역에 탐사정 거의 붙지 못했습니다. 그냥 들어가죠. 과감하게 들어갑니다. 이번에는 약간 그 중장기적 운영을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병헌 선수가 네. 그 전에 굉장히 큰 허를 찔렸습니다. 자, 순식간에 파고들어서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 러쉬를 떠났습니다. 김대엽 나오자마자 잡혀요. 상대에게 심대한 타격을 줬습니다. 불사조 진짜 많습니다. 네. 야, 불사조가 지금 거의 두 줄 가까이 되고요. 대군주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. 대군주도 많이 끊기고
번식도 늦다 보니까 상대방의 체제를 아예 겨를이 없었어요. 그렇죠. 상대가 탐사정을 찍지 않고 병력을 뽑는지를 알 수 없었던 이병열. 네. 결국 고개를 떨굽니다. 반대로 김대형 선수는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타이밍, 그리고 리벌레 숫자, 테크 모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. GG! 김대엽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. 3대1로 KT 롤스터가 1라운드 두 번째 승리를 가져갑니다. 아, 침착하고 참 잘하네요, 김대엽. 네. 상대방의 심리까지도 다 깨뚫고 있는 그런 김대엽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내 플레이도 잘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도 예측을 해서 플레이를 한다면 그야말로 연승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네, 확실한 좀 에이스로 김대엽 선수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KT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. 이 쌍포 프로토스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여기에 또 전태양 선수가 오늘도 건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네, KT 입장에서 1위를 탈환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주성욱과 전태양, 김대엽이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. 진화그루닝스는 조성주가 승리를 했지만 김유진, 조성호, 이병렬이 각각 패배를 하면서 시즌 2패째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. 네, KT 선수들이 오늘 더 뭔가 몸이 좀 가벼워 보였고 네, 플레이 스타일이 상대방을 정찰에 좀 확실하게 성공한 그 이후에 본인의 확실한 플레이 스타일이 제대로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조성주가 첫 경기를 가져갔습니다만 주성욱과 전태양, 김대엽, KT 롤스터를 또 대표하는 선수들이 각각 상대에게 GG를 얻어냈죠. 네, 오늘 조성호 선수도 그렇고 또 그리고 뭐 김민수 선수, 특히나 또 이명근 선수 역시나 다 정찰을 허용하고 네, 그리고 경기 운영을 펼쳤기 때문에 네, KT 롤스터 선수들이 좀 머리 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굉장히 KT 롤스터 선수들 만성으로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.